안녕하세요, 닥터코풀소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글램핑장에 놀러 왔는데요. 오랜만에 카라반에서 오늘을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해브펀 글램핑장이라는 데인데, 카라반은 이렇게 따로 수영장이 좀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놀러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바퀴 둘러보고 재밌게 노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이 따로 있고, 저희는 이제 카라반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8세, 7세 정도 되는데 충분히 둘이 놀 만큼 넓습니다. 어른이 들어와도 무릎 높이까지는 오니까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방을 하면 밖이 보입니다. 되게 굉장히 저녁 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카라반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카라반은 이 정도 공간을 혼자 씁니다. 글램핑장도 물론 굉장히 넓어요. 수영장이 독립적으로 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4명인데 4명이서 자고 놀기에 충분할 만큼 공간이 꽤 넓습니다. 저녁에 애들 재우고 여기서 맥주 한잔 할 수 있고요. 에어컨 향이 나오죠. 벌써 시원해요. 더블 정도 되는 침대랑 2층 침대인데 아이들이 올라가기에도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꽤 낮습니다. 그 카라반을 밖에서 이제 밖을 바라보면 아이들 노는 곳이 보이고 수영장도 보입니다. 여기는 바베큐장이고요. 화장실도 샤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저는 아까 점심을 아직 못 먹어서 금방 밥을 해 먹을 것 같은데, 캠핑의 꽃은 바베큐죠. 아, 고기가 오신 것 같아. 고기가 많아가지고 많이 챙겨와서 괜찮아요. 맛있겠죠. 역시 캠핑 핸드 스타일. 뜨겁다, 눈 조심해라, 불 튄다. 또 이거 찍고 있잖아. 자, 드디어 목살이 완성됐습니다. 짜잔.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친구랑 와인을 마시느라 이미 킵이 많이 됐습니다. 많은 내용이 지나갔지만 이게 이제 안심이랑 키즈의 한자 구워서 먹고 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마시멜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캠핑 오면 하는 거, 마시멜로 구워서 쿠키랑 같이 먹을 거예요. 안 구워지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천천히 돌리세요. 천천히 돌리는데 약간만 더 가깝게 해보세요.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야 돼. 오, 붙으면 지금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안 돼. 들어. 결국 아이들은 굽지 못하고 제가 굽고 있습니다. 제가 스무 쿠키 장인입니다. 마시멜로 쿠키 장인. 맛있겠죠? 오늘 꼭 준비해보고 싶었던 요리가 안심이랑 관자랑 구워가지고 위에 치즈를 올려서 먹는 안심 관자 치즈구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뚜껑을 덮어가지고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거 먹으려고 온 건데 거의. 엄청 맛있는 관자 치즈구이가 이렇게 되게 피자처럼.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이제 오로라를 해야 되는데 진짜 엄청 뜨거워가지고 우리 딸내미들이 벌써 오로라를 벌써 두 개 해버렸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오로라 갑니다. 화면으로 안 보이네. 잘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 좀 있으면 오로라가 좀 더 나오는데, 근데 오로라가 잘 안 잡히는데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실패. 불멍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애들은 잠을 안 자고요. 저녁은 확실히 조용해요. 또 저녁에 보는 이런 캠핑장은 또 예쁘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녁은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아침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과자를 먹었습니다. 아, 어른들은 라면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캠핑장 오면 라면 먹죠? 너무 조용하고 도시랑은 다른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 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나가면 카페가 또 있어가지고 커피랑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습니다. 빵도 팔고 있어요.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좀 나는데 실제로 와보시면 꽤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장 앞에 있는 카페입니다. 베이커리가 같이 있는데 좀 전에 커피는 한잔 마셔가지고 빵을 좀 먹고 가볼까 합니다. 굉장히 커요.
시원한 날에는 야외 공간이 있는데 오늘 더워가지고 안에서 먹을 겁니다. 엄청 크죠? 빵이 생각보다 먹고 싶은 빵이 되게 많아요. 모르고 있습니까? 다 먹을 수 있을까? 저희가 있잖아요. 워터는 맥주도 팔고요. 케이크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쿠키? 쿠키 먹을래? 카누레도 있고요. 빵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커피도 팔고 있는데 냄새가 되게 좋아요. 냄새를 맡아볼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